3번 영문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용법을 혼동하기 쉬운 동사 두 번째 강의입니다. 다음에 발로와 랜드도 종종 혼돈을 합니다. 발로는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랜드는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I borrow the pound from my blood. 내 형으로부터 1파운드를 가져오는 것 빌렸다. I lend my car to my brother. Lent. Lend를 쓰게 된 주는 것. 즉, 나의 차를 빌려주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Follow, 가져오는 것. Lend, 주는 것. 방향이 반대입니다. 다음에 fit, 그리고 shoot. fit라고 하는 것은 크기의 개념입니다. 크기가 딱 맞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Need your shoes don't fit me. 이 신발들은 나에게 크기가 맞지 않는다. Have you got a large one? Larger size? 좀 더 큰 것이 있나요? Do you think this tall suits me? Suit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나타냅니다. 어울리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Fit는 크기, suit는 조화를 나타낸다. 플로바이드 서플라이, 우리가 보통 공급동사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이 공급동사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with 사물이 나옵니다. 사람이 뭐 사물이 목적으로 쓰이게 되면 for 사람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provide나 supply의 목적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with를 쓸지 for를 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endow는 부여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endow,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부여하다, with라고 하는 전시사하고 쓰이는데요. 예, 부여할 때 누가 부여하느냐? 자연, 하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구조로 많이 씁니다. 보통 be endowed with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 경우에 he was endowed gifts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이 표현이 훨씬 많이 쓰여요. 이렇게 be endowed with의 표현으로 쓰인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We will not be affected by John's decision. 우리는 존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he will not become aware of the fact for several weeks. 하지만 그는 몇 주 동안 그 사실을 모를 것이다.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 라고 할 때 affect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 또는 have an effect on. effect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influence도 쓰죠. 영향을 미치다 라고 하는 동사는 affect. have an effect on. on. have an influence on. 누구누구의 영향을 미치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ffect라고 하는 거 명사죠. 명사입니다. effect는 결과, 영향, 효과, 이 세 개의 측면에서 생각해 줘야 됩니다. effect,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따라서 will not be affected 해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이쪽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5번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콜로레드, 블랙, everybody's work. 추운 날씨가 모든 사람의 일에 영향을 미쳤다.
정답 뭐가 돼요? effect는 동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affected. 세 번째, C가 정답이 되겠죠. 2번 문제 풀어보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Despite alarming reports of earth tremors nearby. nearby란 말은 인근에라고 하는 뜻이죠. earth tremor, 지진을 말합니다. 지진이 있다는 놀라운 보도에도 불구하고 despite,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명사구가 오게 됩니다. 리포트 연결되어 있죠. Workers proceeded to lay the foundation of the building.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proceed 선행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무엇에 앞서다 라고 하는 말이죠. 계속 뭐뭐다 라고 한 이런 뜻은 proceed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proceed가 아니라 proceeded, 계속해서 일을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건물에 토다를 놓았다. 잘못된 것은 바로 C가 잘못됐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despite 전치사입니다. 지진이 있다는 놀라운 보도에도 불구하고 despite 전치사, 그리고 proceed, 선행하다, 앞서다, proceed, 계속, 무엇마다, 확인됐겠죠?